오늘은 1월 22일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너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도 때리라고 내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인간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원수는 나의 적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선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원수니까 기준이 이만큼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만큼 기준이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원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기준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의 기준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원수든 내 가족이든 똑같은 기준에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느냐? 원수는 네가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가 할 것은 너의 가족과 너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듯이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며 그들을 선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할 것은 그 원수를 선대하는 것뿐이고 그 원수 갚는 건 내가 대신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여러분의 속상함이, 정말로 분노가 여러분 가운데 쌓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워하지 마시고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사람들을 측인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똑같이 선대할 수 있는 신앙의 경륜까지, 신앙의 깊이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네가 바라지 말고 네가 대신 해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해주기보다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해주기보다는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는 성도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남에게 대신 해주고 베풀며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성도는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충분한 것들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줄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보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줬으니
흘려보내자 이런 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36절 37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3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수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소리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나만 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선의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롭기를 원해. 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하여 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더니 제가 저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면 그들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로 살기 위해를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8절을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명령을 내려 주라. 내가 준 것처럼 주라. 우리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고 물질도 때로는 나눠주고 내 시간도 나눠주며 주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워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도 줘라. 겸손함으로 그를 섬겨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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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자비로워라. 용서하라. 줄 수 있는 건 다 줘라. 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후이 되어 누루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소망을 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주면 내가 다 줄게.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망함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